산 아랫자락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마을. 그런데 유독 단 한 채의 집만 유별난 곳에 위치해 있다는데요. 우리가 와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가 상상조차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있을 데가 아닌데 집이 있다고. 집이 절벽에 박혀 있다니까. 절벽에 집이 있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가리킨 곳은 이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오르는 길도 만만치 않은데요. 길이 없나 봐요. 어찌나 가파른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벽에 있다는 수상한 집을 찾아 정상까지 올라왔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바위뿐. 아찔한 풍경만 이어졌는데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절벽에 대체 누가 살고 있다는 걸까요? 한참을 헤매도 보이는 건 바위뿐이던 바로 그때. 보이시나요? 처마 끝이. 네, 절벽 사이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건 지붕입니다. 험난한 길 끝에 있는 집을 찾아 조심스럽게 네, 들어가 보는데요.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보지만 정말 아찔하죠? 네. 계세요? 대체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기대하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빈집이었구나. 절벽 중턱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집 한 채. 낭떠러지에 지어진 아찔살벌한 집의 비밀을 지금 파헤쳐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더 아찔해 보입니다. 절벽에 매달린 듯 바위에 박혀있는 듯 오묘한 위치 선정. 아담한 한 칸짜리 방이지만 벽 한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정말 누군가 이곳에 살았던 것일까? 불을 뗀 흔적이 선명한 아궁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살아요, 근데? 아니, 지금은 살지는 않아요. 예전 옛날에 저기 살았대요. 한 300년, 3,400년 됐을까? 거기 내가 듣기로는 언제 지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확실한 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절벽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절벽 바위에 붙어있는 주소판을 발견합니다. 주소지로 등록이 됐다면 주인도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비밀의 실마리가 밝혀질까요? 우선 등기를 조회해 집의 소유자를 찾아봤습니다. 네, 돼 있네요, 등기가. 다 변씨들인데 7명이에요. 집의 소유자는 어느 변씨 가문이라는 것. 수소문 끝에 그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분이 절벽 위에 집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할아버지 성자 온자 호가 호암이에요. 성자 진자 그분은 호가 인천이십니다. 두 분 형제들이 여기서 학문도 하고. 조선 중기의 학자인 호암 변성온과 인천 변성진 형제. 바로 이곳에서 학문을 닦으며 노년의 세월을 보냈다는데요. 시간이 흘러 소실된 집을 그 후손들이 1954년에 다시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공명정대한 변성온의 인품을 빗대 두암 초당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데 그렇다면 왜 절벽에 지은 걸까요? 신선처럼 살려고 이제 서당 오면서 그런데 오면은 공기 좋고 아주 좋잖아요. 그 높은 데다 지었기 때문에 싹 밑이가 내려다보고 하니까 자빈들이 막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뭐 정신이 좀 산만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좀 어려운 곳을 선택했을 것 아닌가. 반드시 저 절벽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데요.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힌다는 것. 왜 명당이냐면 청남향인데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청남향을 많이 선호하죠. 청남향화가 만나서 절정을 잃은 백고배당되는 곳에 바로 두암초당을 모셨던 것이죠. 바위산의 기운이 가장 강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그대로 갖다 박았죠, 거기서. 여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다 낀 것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밧줄로 끌어올렸다든지 하여튼 무슨가 그렇게 했겠죠.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길이 험난하죠. 험난한 여정 끝에 처마 및 기둥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주변에 주어진 자연 환경 요건을 반영하면서 또 약간은 중국의 중국 건축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 건축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중국의 일반적인 경우죠.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중국 산시성의 현공사. 예부터 중국에서는 절벽이나 동굴 속에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물을 짓기도 한다는데요. 덕분에 아찔한 시선과 맞닿는 크고 넓은 풍경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을 감상을 하면서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누정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 목재를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를 운반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립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절벽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벽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재를 맞추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산 아래에서 정교하게 다듬고 손질한 건축 자재를 이곳까지 운반해 조립을 통해 건물을 지었다는 추측입니다. 바위와 맞닿는 부분 하나하나 섬세하게 설계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못질 하나 없이도 정확하고 짜임새 있게 조립한 흔적이 건물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덕분에 오랜 세월을 뒤로하고도 절벽에 홀로 매달려 굳건히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손들은 이 초당에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의 흔적이 쌓이길 바란다는데요. 어렸을 때 여기 와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해가지고 혼자 여기에 자주 왔었습니다. 모든 잡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 아주 정성들여 지은 집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다 아주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이제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랄 뿐이죠. 너무 좋네요. 작은 창 하나만 열었을 뿐인데 더없이 큰 하늘과 땅의 풍경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더할 것도 또 덜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리스토리 M이었습니다.